예. 꿈을 꾸다 보면 참 좋은 꿈을 많이 꾸게 돼요. 많이 꾸죠. 예. 아, 그거를 꾸었을 때 예. 주위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예. 아니면 장난 삼아 예. 이 꿈을 팔겠다. 예. 사겠다. 예. 예. 이런 거를 했을 때 예. 뭐 인생에 뭐 바뀔 수 있는 게 있나요? 말 그대로 장난 삼아서 내가 꿈을 팔거나 꿈 얘기를 했었을 때 인생이 바뀔 수 있냐라는 거 질문인 건데요. 우선은 당연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좋은 꿈이라는 거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나한테 좋은 꿈을 든 간에 꿈으로 이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. 이건 내 복인데 내 복을 만약에 딴 사람한테 얘기했었을 때 복이 깎이게 됩니다. 복을 당연히 봤을 때가 깎이게 되죠. 거기에 더 심각한 거는 내가 뭐 한 3,000원이나 1,000원이나 한 만 원 벌겠다고 내 꿈을 만약에 팔아서 상대방한테 주잖아요. 그 꿈을 아주 좋은 꿈을 받은 거를 상대방을 그걸 활용해서 로또를 산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 운이 막혔을 때 풀게 되면은 풀리기 때문에 인생이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. 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길몽이면서 예지몽이란 거는 쉽게 오는 게 아니고요. 조상이 뭐 예지몽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징조로 보여준 꿈이란 말이에요. 이런 꿈을 함부로 내가 판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발설했었을 때 득보다는 해가 더 훨씬 더 맞습니다. 그래서 꿈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걸 너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. 예. 그러면 꿈을 사고 팔고도 가능한 거예요? 뭐 법적으로는 뭐 불가능한데요. 예. 뭐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. 아이템 팔듯이 그냥 뭐 꿈을 판다고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내 인생 자체가 별로 나한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럼 반대로 예. 꿈을 좋은 꿈을 내가 샀다. 예. 샀을 때 그 운도 꿈의 운이 저한테도 올까요?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개한테 3천 주고 꿈 샀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그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. 반대로 이룰 수 있어요. 흉몽인데 만약에 그 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뭐라고 얘기하냐면 뻥을 치는 거예요. 이 꿈이 분명히 자기는 나쁜 꿈인 거 알아요. 근데 상대방이 몰라서 좋은 꿈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. 그때는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다라면은 거부하셔야 됩니다. 거부하셔야지 그 흉의 길 내가 갖고 가지가 않습니다.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조심하십시오. 예. 세상에는 무서운 사람이 너무 많죠. 벼락다감이 있습니다. 예. 벼락다감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. 구독, 좋아요. 구독, 좋아요.